행동을 보였다. 이 아이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번엔 면도기를 주었는데 아이는 남자 인형에 면도를 해주었다. 즉 3세대 아이들은 여자는 립스틱을 바른다, 남자는 면도를 한다라는 성별에 따른 행동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엔 2세대 아이에게 같은 상황을 보여주었다. 먼저 성구별이 안 되는 원숭이 인형에게 립스틱을 바르는 걸 보여준 후 아이에게 건네주었는데, 여기서 퀴즈! 과연 2세대 이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1번, 여자 인형에 립스틱을 바른다. 2번, 남자 인형에 립스틱을 바른다. 3번, 원숭이 인형을 달라고 한 후 립스틱을 바른다. 네, 아주 어린 네. 아이들도요, 이 성별을 구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에 따라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모습과 형태까지 다. 그러게 말해요. 아유. 네, 나이마다 조금 다른 행동들을 보여줬는데.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를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세대 아이에게 립스틱을 줬을 때 과연 그 아이가 어떻게,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네. 1번은 여자 인형의 립스틱을 바른다. 2번은 남자 인형이 바른다. 립스틱을 바른다. 3번은 그리고? 원숭이를 달라고 해서 원숭이 입술에 발라준다. 어려우시겠죠? 당연히. 이병훈 네. 씨는 문제를 어려워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답이 항상 시원시원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답을 공개하고서 반응이 무섭습니다. 그래요. 자,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발견 IQ 답지를 펼쳐라. 네. 이병훈 씨 1번, 이명필 씨 3번, 김민희 씨, 오영실 씨 2번. 아, 예. 남자 인형의 립스틱을 바른다고 써주셨어요, 여자분들이, 우리 엄마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남자애니까, 남자 인형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받아들고, 거기다가 칠할 것 같아요. 남자, 여자는 구분하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를 것 같다. 예. 저는 아무 이유 없고요. 이 프로 몇 번 나오다 보니까, 이제 꾀가 생겨서요. 네. 마지막에 이렇게, 아이가 집기 전에 오른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오른쪽 남자 인형. 화면을 유심히 보셨군요. 인형 3번이 원숭이 인형을 처음에 했기 때문에 3번에 인형을 바른다. 처음에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따라할 그렇죠, 것이다. 예. 일리가 있습니다. 예. 이병훈 씨 설명을 들은 걸로 할까요? 같은 얘기 아니죠. 네네네. 들어야 됩니다. 근데 2세대 그 아이는요, 일단은 변형된 모습을 좋아한다기보다는 그 정확한 모습, 원래의 모습이죠. 립스틱은 여자가 발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아, 2세대 아이가? 예, 남자한테 바르면은 이거는 아니다, 변형된 모습이다. 아. 그걸 2세대는 안다는 얘기죠. 아까 3세대는 그걸 구분했죠. 예. 자, 그러면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의 IQ, 정답하면 Q! 과연 2세대 아이들은 성별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을 구분할 수 있을까? 아이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는데, 이 아이는 립스틱을 남자 인형에 바르는 행동을 보였고, 면도기 또한 남자 인형에 해주기도 하고 여자 인형에 해주기도 했다. 이 여자아이 역시 립스틱을 남자 인형에 열심히 바르는 행동을 보였고, 면도기를 여자 인형에 갖다 대는 등 아직 성별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알지 못했다. 그렇다면 문제에 나온 이 아이는 어떨까? 립스틱을 받아들자 역시 남자 인형에 발랐다. 대발견 IQ! 2세대 아이는 남자나 여자에게 기대되는 행동을 구분하지 못한 채 남자 인형에 립스틱을 바른다. 네, 네. 정답은 2번. 오영실 씨하고 김민희 씨가 맞히셨습니다. 아유, 의외입니다. 근데 사실 아이가 그 남자 인형에 립스틱을 바른다는 게 글쎄, 아직 그럼 남자와 여자를 저 아이들은 구별을 못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주 구분을 못하는 건 아니죠. 남자와 여자를 빠르면 한 8개월 된 아이도 남자 목소리를 듣고 아 이게 남자가 얘기한다, 여자 목소리 듣고 여자가 얘기한다, 남자 여자 구분은 해요. 네. 그런데 내가
여자다, 남자다 뭐 그런 성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건 한 두 돌 반 정도 지나서 2세 반 정도 돼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네. 내가 여자나 남자 두 가지 성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나다. 그래서 내가 여자다, 남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때 유아기 때 아이들의 특징은요. 기본적으로 장신구나 뭐 외형적인 걸 보고 머리형이나 아니면 갖고 있는 놀잇감이나 그런 걸 보고 여자와 남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엄마가 머리가 길었었는데 미장원 가서 머리 자르고 오시면 아이가 엄마 남자 됐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남자 같다는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뭐 놀이를 하다가도 아이는 내가 여잔가 남잔가는 뭐 아는데 예를 들어서 소꿉놀이를 할 때는 여자였다가 뭐 칼싸움 놀이를 할 때는 남자가 됐다가 다시 또 여자가 됐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6, 7세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성 일관성이 생겨요. 그래서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이제부터는 여자와 남자가 그렇게 외형적인 거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머리를 가발을 써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그거를 알게 됩니다. 네. 이때 중요한 게요. 성 역할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정, 그게 뭐죠? 근데 이제 성 역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인의 생각인데요. 아마 모든 엄마도 아빠도 다 성 역할 고정관념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세요. 내가 생각하는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있으세요. 근데 사실 2세 정도 되는 아이들도 성 역할 고정관념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얘네들은 뭐 머리가 길면 여자고 머리가 짧으면 남자고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여자와 남자의 역할을 규정을 짓다가 중요하게 되는 건 이제 6, 7세 성 일관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내가 여잔데 그럼 이런 고정관 내가 여자는 이래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그런 쪽에 행동을 하고 그 일관성이 생긴 다음에 그 고정관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자기 성격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취미 개발 같은 것이 좀 달라질 수 있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고정관념이 너무 지나치게 과장이 된다든지 왜곡이 되는 경우에 남자는 반드시 이래야 되고 여자는 반드시 이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자로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모님들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성역할 고정관념을 갖고 있고 그런 게 은연중에 아이한테 아주 안 들어갈 수는 없지만 가능한 내가 막아줄 수 있는 건 막아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거를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보시기 전에 한 인간이고 그 개인차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여자지만 또 너무 활동적인 여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남자가 하는 일 내가 생각하기에는 남자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 하는 여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여자 안에서도 개인차가 있고 남자 안에서도 개인차가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좀 사회적으로 생활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 남자나 여자로 볼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사람으로 봐야 되는